여러분 안녕. 요즘 구매한 반려템들 진짜 매일매일 주구장창 마르고 닳도록 쓰고 입고 신고 있는 친구들을 모아봤습니다. 궁금하시죠? 가볼게요. 출발. 많이 보셨던 바로 급백. 삼성가 여자들이 사랑하는 급백. 연예인들, 셀럽들 이거 하나쯤은 들고 있는 거 어디선가는 봤던 급백 아니에요? 알라이아 백입니다. 이 알라이아라는 게 상표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 백이지? 사고 나서 와 너무 잘 샀다 했던 백이 이 백이었어요. 제가 매일매일 데일리백으로 인생백으로 꼽는 게 미니 안주거든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이즈가 20 사이즈예요. 20이 한국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 그 다음에 16 사이즈. 얘도 앙증맞지 않아요? 삼성가 이서연 그분이 매가지고 엄청나게 또 유행이 됐었고 요거 화이트 같은 경우는 홍나이 여사가 들어서 또 더 유명해졌고 최근에는 뭐 김희선, 손태영, 최하정, 제니 수지도 이부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알라리아의 똑같은 이 미나백인데 펀칭이 없는 장어가죽 같은 고백을 또 맸었고 엄청 유명한 백이죠. 알라리아라는 분이 디자이너인데 튀니즈 출신의 프랑스 디자이너예요. 미셸 오바마가 알라리아의 드레스를 많이 입어서 유명해지기도 했죠. 가죽 퀄리티가 좋기로 정말 유명하고 이런 레이스 펀칭 같은 경우가 레이저 커팅? 진짜 세밀한 정밀한 그런 세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기가 힘들대요. 선글라스 팩트 두 개. 저는 선쿠션하고 일반 쿠션 둘 다 들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뭐 차키 하나, 립밤 하나, 자주 들고 다니는 립 제품 하나 요렇게. 그래서 이 정도. 별로 안 들어갈 줄 알았더니 통짜라서 의외로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가죽에 또 하나의 카드 지갑이 있어요. 이거 분리는 안 되는데 여기다 카드 몇 개만 들고 넣고 휴대폰 넣고 딸랑딸랑 외출. 너무 간단하게 외출할 수 있어서 인생백 될 것 같아요. 찰랑한 맛이 있어요. 밑에 스터드 찡이 있거든요. 얘를 이거 자석처럼 뭔가 촥 붙는 느낌. 퀄리티가 좋다라는 게 매보면 알 수 있는 한 끗 차이가 있었다. 여름 되면 하얀색 더 살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들이 캐주얼, 일상복, 정장에도 잘 어울릴 수 있거든요. 겨울에 요거 하나만 딱 들어도 포멀한 룩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캐주얼하게도 너무 잘 다니고 마트 갈 때도 들고 다닙니다. 손태호 씨가 마트 갈 때 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인기 많은 건 이 패턴입니다. 얘는 웨이브, 물결 모양이잖아요. 이게 훨씬 활용도가 좋아요. 처음에 런칭할 때는 200에서 300 정도였거든요. 최근에 가격이 조금 편지샵에서도 이렇게 부티크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100만 원대 중후반까지 구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퀄리티 대비해서 돈이 터무니없다, 이건 내가 못 사겠다, 이 정도는 아닌 백이 되겠습니다. 처음 소개하죠. 주얼리.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이제 또 주얼리를 또 찾게 되더라고요. 아, 이쯤 돼서 이거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반짝거리죠. 시선을 또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거든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물건이 주인공이었는데 내가 만나면 안 되잖아요. 광채는 은은하게 나면서 너무 볼드하지 않은, 그러면서 화면에서 부티나 보이는, 다른 룩에 절대 방해가 되지 않는 빛반사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18K 피공이 진짜 잘 됐네요. 오래돼도 이 반사 굴절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팔찌랑 같이 했었거든요. 예쁘다. 예쁘죠. 데일리로 차기 이런 게 딱이라니까요. 얼마 전에 쇼스 후배를 만났는데 나 이런 좀 볼드한 거에 같이 레이어드 할 수 있는 이런 걸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잖아 그 집. 당장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요걸 하나 샀습니다. 요게 데일리로 원래 갖고 있었던 거. 밑에 게 이번에 새로 장만한. 이거는 중량이 더 돼 보이게 한다. 네, 그리고 꽉꽉 채워가지고 안에 빈 곳이 없어요. 금값이 요즘에 한 돈에 50만 원, 20만 원대 사놨어야 되나? 그렇죠. 지금이라도 사놓을까 우리? 그 액세서리는 착용할 수 있는 재테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볼드한 원래 갖고 있었던 명품 액세서리랑 같이 레이어드. 단독으로 차도 너무 예쁘고 같이 차도 잘 어울리고 색감이 있어도 괜찮아요. 같이 얇은 걸 하더라도 이건 티파니 거거든요. 얇은 게 두 개 들어가니까 또 포인트로 예쁘고. 까르띠에 국민템이죠. 이것도 예뻐. 어떻게 해도 다 이쁜 템이 이런 기본템인데 의외로 이런 기본템이 퀄리티 좋은 게 없어요. 이번에 너무 잘 사가지고 여기는 제가 계속 구매를 할 것 같아요. 너무 괜찮다. 인스타에서 봤던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요거요? 정말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홀로에 가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매년 나오는 건데 입을 때마다 예쁘대 사람들이. 근데 최근에 매장에 갔더니 요게 또 품절이 됐더라고요. 요거 기본 가디건인데 아울렛에 가면 18만 9천 원이에요. 백화점에 가면 23만 9천 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울렛에는 이 카멜 컬러가 솔드아웃. 카멜 컬러를 원하시면 백화점에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 인기 많은 게 블랙하고 그레이 컬러거든요. 그거는 사이즈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
슈피마 코튼 들어봤죠? 그러니까 나 또 이런 거 뭔지 알지? 홈쇼핑에서 이래가지고 얕고 넓은 짓이. 이 친구가 피마 코튼인데 슈피마 코튼이 조금 더 고급이긴 해요. 걔가 내구성이 조금 더 좋은. 하지만 일반 피마 코튼은 좀 부드러운 촉감을 갖고 있죠.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착 감기면서 부드럽게 착 이렇게 그런 느낌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마 코튼이 인기가 참 많습니다. 100% 면이라서 관리가 편한데 튼튼합니다. 광택이 우아하기로 유명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인터넷에 애매하게 싼 것들이 있어요. 10만원대 초중반? 이거 잘 봐봐요. 얇죠? 근데 가품은 앞발이 부어있어요. 두꺼워요. 아, 얘는 다리 굵기가 일정한데? 일정하죠. 폴로는 가품이 워낙 많아서 QR코드 인식도 가품도 된대요. 그 소용이 없대요, 그거는. 블랙 스커트에는 당연히 잘 어울리는데 요즘에 뭘 슬랙스, 블랙 정장 다 잘 어울려요. 청바지 말할 것도, 와이드 팬츠 말할 것도 없는데 저는 약간 페미닌한 스커트, 밝은 스커트 입었더니 이쁘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구장창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라에 가서 정말 괜찮은 거 갖고 왔어. 플리츠 스커트가 뚱뚱해 보이는 게 많아서 웬만해선 잘 안 사는데 너무 날씬해 보이고 소재 탄탄하고 까꿍 바지예요. 테니스 스커트처럼. 얘를 입고 부츠를 신어도 되고 운동화를 신어도 어려 보인다. 같이 입을 수 있는 걸로 얘를 샀어요. 얘는 자라에서 샀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 비싸 보인다고 얘기하는 니트인데 후드가 있고 트레이닝복처럼 입을 수 있는 니트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코디하니까 진짜 어려 보인다고. 다 5만원대. 얘네 둘은 이번에 자라에서 산 것 중에 완전 강추템이에요. 특히 이 위에 거는 호불호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겨울 되면은 안에 이너로 입고 점퍼 같은 거 걸치셔도 되고. 나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 옷이에요. 우리나라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서 캐주얼하면서 유니크한 디자인 잘 뽑기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브루하하라는 브랜드예요. 스타일리스트 출신 디자이너라서 핏이나 뭐 하나의 한 끗 차이가 너무 예쁜 제품이 많거든요. 빈티지한 티셔츠 같은 거, 와이드 팬츠. 옛날에 우리 막 다 힙합 한참 유행하고 오디션 막 만화 볼 때 기억나요? 거기 그 힙합 바지 다 끌고 다녔고 엄마한테 막 등짝 맞았던 거. 그런 류가 많은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기본 USA 후드티. 저 주구장창 입고 다닌답니다. 바이오싱 돼 있어서 색감이 정말 예쁘고 오트밀 컬러가 되게 화사하게 보여주고 이 USA 하니까 느낌 오잖아요. 약간 좀 미국 유학생 같은 느낌. 양산형 기모가 아니라 몽글몽글하게 기모가 잘 퍼져 있어요. 국내 제작 기모가 이런 퀄리티의 한 끗 차이가 있죠. 끄틱끗한 빈티지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워싱된 이게 진짜거든요. 입었을 때 축 처지지 않게 풍성하게 예쁜 핏을 연출해줘서 너무 괜찮아요. 이거는 아들내미 딸내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내 제작, 국내 생산, 자체 제작 13만 8천 원. 빠진 않는데. 근데 퀄리티가 좋아요. 비슷한 것들은 많은데 오래 입을 수 있는 제품? 이 브랜드 어떻게 찾는 거예요? 부하? 진짜 난생 처음 들어봐. 일본 여행 갔다가 그 글래머러스, 히스테리 글래머러스 빈티지한 그 느낌이 레트로한 감성이 너무 예뻐서 국내 브랜드 중에서 이런 게 좀 없을까? 찾다가 알아냈는데 이거 보고 바로 겟했잖아? 근데 예쁜 게 너무 많더라. 내가 20대면 입겠어. 입어라 입어 뭐 다 입어. 아니 우리 구독자님들이 나 40대인지 몰랐다 그래가지고 그 나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겠죠? 살구들이? 아 그렇구나. 그래 너네 고마워 얘들아. 언니 말 잘 들어줘야 돼. 뉴발란스의 제 취향은 993인 것 같습니다. 992가 스티브 잡스가 신어서 되게 스마트한 이미지 그리고 가장 고가의 형성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991과 992의 장점만을 모은 게 993. 제가 아는 한 패션 운동화 중에 가장 편한 운동화, 제일 편한 운동화. 얘가 있으면 어떤 옷도 좀 담백? 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이 있어요. 뭐 스커트 말할 것도 없고 일상복, 항상 사람들 만나는 비즈니스 모임에서도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신발이에요. 그리고 그레이 컬러가 가장 시그니처잖아요. 993 보면 항상 이런 식의 그레이 스웨이드가 예쁜 것 같아요. 최근에 뉴발란스 플래그십 스토어가 성수동에 생겼어요. 그래서 김연아 씨 와가지고 막 뭐 행사하고 엠버서더니까 했더라고. 근데 993을 신고 있더라고. 993을 구하려고 미국 공홈에 갔는데 주문하면 취소당해. 주문하면 취소당해. 나는 진짜 안 되겠나 보다. 그냥 크림에서 사야지 했는데 최근에 993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하면서 열렸대요. 자꾸 많이들 사는데 결국은 크림에서 샀다.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 지금 오픈런이 뭐 어마어마하대요. 993 때문에. 그래서 내가 또 전화했잖아. 근데 매장이 안 받아 안 받아. 미국 여행 가신 분들이 사갖고 오더라고. 이 친구가 비싼 이유가 Made in USA이기 때문입니다. 공홈가가 2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했는데 크림에서 샀을 때 29만 원, 3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화를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한다면 저는 클래식템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행 안 타는 게 그게 올드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친구는 절대 올드하지 않다는 거. 왜냐면 봐봐, 리셀가에서 이미 말해주잖아. 이렇게 꾸준하게 리셀이 된다는 건 사도 된다라는 거.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993. 전혀 다른 스타일 모자를 두 개를 샀는데 일단 첫 번째 뉴에라 모자 뭐 집에 뭐 하나씩은 다 있고 뭐 그렇지 뭐 모마 참 모마 좋아해 인정. 일본 여행을 갔는데 MZ병 걸린 친구가 모마 스튜디오 매장만 찾아다니면서 이 모자를 두 개나 산 거야. 야, 똑같은 모자를 색깔별로 두 개를 왜 사는 거야? 그리고 누에라 이거 그냥 다 똑같은데 그거 한국 가서 사는데 모마잖아, 모마. 그래? 그래서 설득이 됐어요. 켄달 제너가 쓴 모자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일본에는 설득이 좀 덜 돼가지고 안 사갖고 오다가 이제 한국에서 샀잖아, 이거를. 일본 가는 친구한테 이거 그레이 컬러 좀 사달라. 가격이 5,500엔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대요. 뭐가 다르냐고요? 모마가 다르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요? 모마예요. 뉴욕에 미술관, 거기 굿즈가 좋은 게 너무 많고 예쁜 게 너무 많고 참 거기만의 유니크함이 있어서 얘를 샀습니다. 가장 인기 많은 컬러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린 컬러, 네이비 컬러인데 저는 그레이를 샀죠. 진짜 잘 쓰고 다니고 있어요. 그냥 매일매일 주구장창. 솔직히 머리 안 감고 나갈 때 많잖아. 딱이에요. 그리고 완전 다른 스타일,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버킷햇입니다. 진짜 뭐랄까 취향이 너무 소소합니다. 이런 스타일 모자 한 10개 본 것 같은데 사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편해. 얼굴이 저처럼 이렇게 좀 약간 동그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캡 모자보다 이런 버킷햇이 훨씬 얼굴이 작아 보인답니다. 그리고 버킷햇 고를 때 뒤쪽은 짧고 앞쪽은 길어야 더 얼굴이 작아 보인답니다. 근데 얘가 푹 눌러 쓸 수 있는 모자예요. 그래서 샀어요. 쌩얼 가리개용으로. 울 소재 100%고 따뜻하고 겨울에 쓸 수 있는 게 얘 발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나름 디자인도 예쁜데 기능이 좀 괜찮아요. 따스운 우리 할머니도 약간 생각나잖아. 안쪽에 대부분 이런 게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밴드로 되어 있어서 조절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매력이 있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아울렛에 물건이 언제 많이 들어오냐면 1월, 7월 역시즌으로 들어오나 봐. 특히 비비안 웨스트우드 유명한 게 가디건, 이런 모자 기본템이죠. 그때 가셔서 간혹 하나쯤 있으면 사셔라. 아니면 다 짓고 해야 되거나 일본 여행 갔을 때 사갖고 오시면 좋죠. 이 컬러가 예뻐요. 코코아 같은 그런 컬러라서 이 컬러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래 쓸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안소희, 소희 유튜브에서도 자기 일본 여행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커플 모자로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이 왔다. 닥터 아우시카의 계절. 너무 많이 보여줘갖고 이제 안 보여줘도 되는데 이번에 바디크림을 사가지고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뭐? 말해 뭐해? 유튜브 초창기부터 겨울이 되면 보습크림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대부분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성분만 좋고 발림성이 떨어진다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닥터우시카는 제약사 기반이었다 보니까 기술이 좋아요. 99% 자연유래, 95% 그 안에서 유기농인데 이런 퀄리티 쉽지 않거든요. 로즈데이 크림 뭐 너무 1등이라서 저도 마켓을 했었고 알루미늄 용기니까 약처럼 따서 쓰는, 딱 독일스럽죠. 처음에는 오일이 같이 나와요. 위쪽에 일부러 산패를 막기 위해서 오일을 실링 작업처럼 해놓거든요. 왔다! 사실 진짜 이 계절 왔다. 로즈데이 크림의 계절이 왔다. 이거잖아. 이거잖아요. 이게 진짜 로즈죠. 독일의 유기농 밭에서 자란 그 야생의 그 로즈. 메말랐던 땅이 비옥해졌네. 착붙이에요. 기름감이 번들번들되면서 막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고 화장하기 전에 그냥 매일매일 이 향으로도 힐링하는 게 또 있죠. 근데 이 향이 인공적인 게 아니니까 더 좋아서 이 친구가 바디크림으로 나온 거예요. 바로 홈페이지에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145ml. 향 똑같아요? 약간 다르지만 기본 닥터우시카의 로즈의 무드는 그대로 있어요. 그 크림보다 살짝 더 촉촉하고 발림성이 좋구나. 왜냐면 바디크림이니까. 이런 꿈치들. 프레드릭 말, 포레, 스모키한 로즈. 바디는 사실 향기가 진짜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100% 자연유래 성분. 향료가 화해 앱을 봤더니 있긴 있어요. 근데 그 향료가 뭐냐면 자연 향료. 그냥 이 장미. 이게 좀 어플에 어폐가 있는 거죠. 힐링이다 이거는. 그래서 좋잖아요. 아몬드랑 라벤더가 세일하길 또 사봤어요. 라벤더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 라벤더가 맞아요. 아몬드는 약간 진하죠. 더 밀도감이 있죠. 아몬드가 더 보습력이 좋더라고요. 라벤더는 좀 가볍게 바를 수 있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로즈, 라벤더, 아몬드. 좀 민감하시거나 뭐 데일리로 쓸 거 원한다 그럼 로즈가 괜찮을 것 같고, 라벤더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밤에 이 향 때문에 쓰시는 분들 계시죠. 아몬드는 건성 피부, 좀 진한 보습력을 원하시는 분들 괜찮을 것 같고, 이게 각각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사실 바디오일 사려고 들어갔는데 바디오일을 안 파는 거예요. 수입이 매년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닥터허시카는 계속 제가 마켓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안 하지 빼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댓글에 마지막이 여름이었나? 5월. 5월? 진짜 오래네. 저는 닥터하우시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살님 한 개 남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마켓 진행하니까 11월 16일 마켓 기대해주세요. 뭐라냐면 한 번 쓰니까 다른 게 시시해졌대. 다른 크림이. 그래서 얘를 살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내놔라. 오케이. 찾았다. 니치 향수. 엑스딜로 나래꽃띠 그 다음 향수 못 찾는다고 했잖아요. 찾았습니다. 클라이브 크리스천. 궁극의 럭셔리 향수. 영국 왕실에서 유일하게 여왕의 왕관을 이 패키지에 넣는 걸 허락한 브랜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로 알려져 있죠. 가격이 정말 사악하긴 해요. 50ml에 저 욕하지 않기로 해요. 60만 원대입니다. 안 살려고 했어요. 향만 맡으러 왔어. 아니 100ml가 아니고 50ml라고요? 100ml가 나오질 않아요. 진짜 비싸다 얘. 왜냐면 향료를 전 세계 최고를 가지고 와서 넣고 뭐 아로마 오일도 비율이 25% 이상의 대부분 향수 좀 좋다고 느끼는 거 현관 컷인 경우가 많은데 유지력이 정말 좋아요. 부항률이 그만큼 향료를 풍성하게 넣는다는 얘기도 되겠죠? 지속력도 기술이 될 수가 있고 크랩 애플 블러썸 오드 퍼퓸입니다. 궁금하죠? 근데 애플향이 날 것 같고 되게 약간 꽃향이 날 것 같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클라이브 크리스찬 제품류 중에 오리지널 라인 중에는 가장 웨어러블한 그런 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브랜드의 또 다른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향수 콘텐츠에서 보여드릴게요. 향료도 좋은 걸 쓰지만 패키지에도 진귀한 성분을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아, 예쁘다. 너무 예쁘죠? 네, 묵직하고 아무도 몰라. 우리는 정말 처음 맡아본 다보니 향기. 근데 싫지 않아. 심지어 황홀해. 이 향수 뿌리고 나가잖아요. 어, 어디서 많이 맡아본 건데 이 향 뭐지? 아니면 이거 뭐 그거 나 있는 거랑 비슷한데 뭐 이런 식이거든요. 아무도 몰라 이 향수는. 아무도 몰라요. 니치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마저도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희열을 느끼는지 몰라. 비 온 뒤에 바닷가를 거닐면서 모히또를 먹는데 이 공기에 꽃, 식흙 이런 것들이 물먹은 냄새가 살짝 나면서 스모키한 향으로 마무리가 되다가 따뜻하게 싹 바뀌면서 체온도 느껴지는. 뭐야 이거? 나 너무 이상한 사람 같죠? 뭐 그런 거 있지 않아? 너무 좋으면 누구 만날 때 안 뿌리고 그냥 나. 나만 맡고 싶은 그런 향기?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한 사람이야. 표현할 수가 없어. 원래 이 클라이브 크리스찬이 좀 올드하거나 무거운 향만 잘하지 않아요? 아시는 분들 그럴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고급스러운 청아함, 환상의 청아함. 더 이상 하면은 제가 미친 사람. 메이저 언니가 소라씨 이거 좋아할 것 같아. 뭔데 또 뭔데? 이게 톰 크루즈랑 케이티 홈즈랑 결혼할 때 케이티 홈즈가 뿌렸던 향수로 되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니치 향수 좀 써봤다는 사람들만 찾는 향수예요. 오리지널 라인이긴 한데 얘보다는 이 친구가 호불호가 더 갈릴 수도 있어요. 골드바 같죠? 넘버원 페미닌 오드 퍼퓸입니다. 10ml짜리를 그냥 주셨어요. 어디서도 맡아본 향기가 아니에요. 어느 브랜드도 없어요, 이 향기는. 처음엔 취향 아닌 것 같아, 이랬는데 마트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생일날, 파티 어느 날,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 날, 그런 날 뿌린다고 합니다. 셀럽들도 많이 사갖고 가는 그런 향수라고 해요. 미친 사람 그만하겠습니다. 50ml 향수에 60만 원을 태울 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제정신 아닌 거 인정.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고 와서도 난 진짜 미친 사람 같다고 생각했어. 그냥 너무 좋아서 안 살 수는 없고 산 김에 살구들하고도 향을 좀 나누고 싶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고 끝. 제가 산 반려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대쪽 같은 취향. 댓글 달아주세요. 나 그거 샀는데. 이거 어떤지 저한테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안녕.